네, 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융의 생애와 분석 심리학의 내용 중 의식과 자아, 심리 유형, 셀프, 개인 무의식, 컴플렉스 등등 이렇게 일부 개념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단 무의식에 대한 내용과 나머지 개념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 무의식의 바다에는 컴플렉스들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더 깊은 층으로 내려오면 집단 무의식의 층이 나오고요. 여기는 컴플렉스가 아닌 본능과 원형이라고 부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본능과 원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본능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체적인 징후나 이렇게 지각하는 것 같은 이런 육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지만 본능적으로 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 우리의 의식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까처럼 갑작스럽게 본능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원형은 행동보다는 이미지, 환상,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면 보통 지금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 이 꿈에 연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 말고 나의 삶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이는 생뚱맞은 이미지나 이런 환상 같은 내용을 꿈으로 꿀 때가 있는데, 물론 개인 무의식의 내용이 상징적인 형태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 중 하나가 어떤 자극을 통해 꿈에서 이미지나 환상의 내용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형들 자체는 너무 심층 중에 심층에 있기 때문에 절대 바로 의식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형 심상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메타포로서 드러난 그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정신 영역이기 때문에 당시의 융을 심리학자가 아닌 신비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어쨌든 이 원형의 종류는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소나 등등등 이렇게 유명한 원형들도 물론 있지만, 선과 악의 원형, 영웅 원형, 모성 원형, 동물 원형, 출생 원형, 죽음 원형, 지혜로운 노인 원형 등등등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태고적 대륙과 대륙 간의 서로 물리적인 교류나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전혀 할수 없었을 때에도 모든 인간들은 이런 여러 주제의 원형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하거나 공통된 주제의 신화나 다양한 무형, 유형 이런 문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해요. 융이 원주민이나 미개한 민족의 심성, 종교적 신앙, 뭐 동양 사상, 신화 이런 것과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여행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또 동시에 영금술이나 강신술, 영매, 점성술, 명상, 텔레파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접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쯤에서 잠시 융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 좋겠어요. 동시성이라는 건 이제 동시적 사건 발생 현상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의 한 인디언의 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 원주민의 부족 마을이 불에 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에 그 마을이 불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초자연적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융은 어떻게든 최대한 심리학의 영역 안에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동시성 현상은 의식의 차원에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어떤 두 정신적 차원의 어떤 순간적인 연합이 발생하는 접점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것이 집단 무의식, 그리고 유사 정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사 정신이라는 것은 융의 개념 중에서도 좀 난해한, 네, 저에게는 좀 난해한 그런 개념이었는데, 다차원적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저는 유사 정신을 이해하길, 인간이 기능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그러니까 육체나 정신 영역의 어떤 끝 지점과 인간의 통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 그 경계에
유사 정신이 위치하고 있다고 이해했어요.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계의 지점에서 어떤 정신이 아닌 정보가 유사 정신 구역을 통과해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이 다시 자아의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유사 정신은 영적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서로부터의 정보가 인간이 기능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어떤 통로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약간의 이렇게 감만 잡고 아주 일부의 내용만 전해드린 거니까 동시에 성을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집단 무의식의 바다의 구성 요소인 본능과 원형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의 종류 중 좀 더 중요하고 유명한 원형들 몇 가지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궁극의 목표이자 가장 중심되는 원형인 셀프는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페르조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정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페르조나는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닌 사회나 집단에 맞추어서 드러낸 나의 모습 혹은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면이라고 부르죠. 이 페르조나는 사회나 어떤 집단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사회적 목적에 맞추기 위한 열망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도 있죠. 먼저는 자아가 사는 의식 세계에서는 이 페르조나가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초기 성인기를 페르조나 형성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의 가면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사용해서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소통하는 데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조나의 역할이 내 의식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페르조나와 너무 동일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가짜 자아가 진짜 자아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의 기능이나 이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동일시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더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진정한 나로 되어가는 과정, 셀프로 실현해가는 과정이 더뎌지겠죠. 그래서 중년기 이후부터는 페르조나를 분화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성화,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한 단계 중 하나가 됩니다. 페르조나는 이렇게 외부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외적 인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이어서 말씀드릴 그림자 원형은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부 깊숙한 곳에 어둡게 자리하고 있는 나의 어떤 열등 인격으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선과 악이 양극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예를 들어 페르조나를 통해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동안 그 반대편에는 그렇지 않은 열등한 부분이 그림자로서 있다는 거죠. 들키고 싶지 않고 숨고 싶은 그런 어두운 면들요. 근데 융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건 그 전체성, 전일성으로 가는 거라서 이런 페르조나나 그림자 원형을 건강하게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림자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위험성이 있다네요. 왜냐하면 개인 무의식 내용의 그림자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어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 집단 무의식 속의 원시 그림자 원형상이 활성화되면 자아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지만 페르조나와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좀 헷갈렸던 것은 제가 본 책들이 이 페르조나와 그림자가 소속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책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책은 개인 무의식의 콤플렉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 이 융의 전체 정신의 구조, 그죠? 이렇게 나눠진 층, 그것을 구성하는 각 층의 내용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기까지가 딱 개인 무의식이야, 여기서부터가 딱 집단 무의식이야 이렇게 칼같이 잘라서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뭐 바다가 물과 기름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층과 층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더러 또 서로가 다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니마 아니무스를 지나서 셀프로 가는 길은 경계가 더 모호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형학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 아마도 대략적인 라인의 기준 정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르조나와 그림자는 두 개의 층 어딘가에서 뒤섞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책들을 보고 내린 결론인데 융 전문가분들께서 혹시 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무의식 중에서도 더 심층의 내부에 존재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누구보다 강하고 남자답다고 인정받는 남자가 있어요. 결단력, 추진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모로 존경받는 남자였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오는 순간 사소한 걸로 잔소리하고 날카롭게 짜증내고 삐지고 또 기분이 아주 변덕스럽게 변하는지라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남자가 사회에서 보인 모습과는 완전 또 다른 여성적 요소의 내적인 인격이 드러난 건데 좀 미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났죠. 이렇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 요소의 내적 인격을 아니마라고 해요. 반대로 여성에게 있는 남성적 요소의 내적 인격을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둘 다가 다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융은 중년의 시기부터는 남자의 역할 혹은 여자의 역할이라는 이런 사회적 이름에 집착하기보다는 남자는 자신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 여자도 자신 안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잘 보살피고 또 건강하게 의식에 통합하는 것이 자아 실현 과정의 한 단계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남자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미성숙한 여성성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아니마를 인식하고 의식으로 건강하게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왜 융은 삐지고 까칠하고 변덕스럽고 짜증내는 모습이 여성적인 요소라고 단정지었을까? 혹은 원래부터 양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나? 등등 이런 관련 질문들이 올라오신다면 분석 심리학 이야기책 105페이지부터 읽어보시거나 융의 영혼의 지도책 185페이지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갈게요. 결론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그림자보다 더 심층적인 무의식을 표상하는 어떤 정신의 원형적 인물들이고 페르조나를 보완하면서 정신의 최심층에 있는 셀프가 드러내는 이미지나 경험을 자아와 연결해주는 정신의 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자, 이제 가장 심층 중의 심층 핵이자 분석 심리학의 어떤 궁극의 목표 지점인 셀프에 도착했습니다. 이 셀프는 한 개인 안에 가장 긴밀한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가장 집단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개인적 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통합된 전일성을 이룬 전체 인격이자 전체성의 중심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셀프가 인간이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평생 완성하기 힘든 목표이기도 하죠. 이 셀프를 실현해가는 과정이 개성화,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성화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대표적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양극의 성질들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무의식 내용의 분화 작업과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적 역동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식 세계의 자아가 중심이 아닌 셀프, 자기가 전체 정신의 중심이 되도록 정신 구조의 재조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 개념들을 건들고 가는 수준에서 본다면 대략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꿈의 분석이나 상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적 견해의 차이점이죠. 뭐 리비도에 대한 융의 입장 뭐 등등 다루지 못한 키워드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각 개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써머리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